5 스카이림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오늘도 컬러풀 매직 보스 보는 위주로 하겠습니다. 댓글에도 토르 보자는 댓글도 많았고 하니까 빠르게 빠르게 다 볼까 해요. 솔직히 보스 많이 봤습니다. 나름 이제 썸네일에 안 나온 녀석들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이 너무 흔해서 그냥 잡은 일도 있거든요. 금방 다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늘 이제 일요일이고요. 열심히 한번 찾아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던가드를 진행해야지 나오는 보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문제네요. 근데 오늘 보스를 많이 보고 볼 만큼 봤다 싶으면 던가드 좀 심한가 거는 일단 볼 만큼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평소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많이 보겠어요. 어제는 너무 저번은 너무 못 봤는데 바로 보러 가죠. 어디 보자. 저번에 지하묘지에 있다고 들었다고 내가 찾았었잖아요. 그 지하묘지가 솔리투드 지하묘지라고 합니다. 화이트런이 아니라 내가 착각을 했나봐요. 빨리 가 찾도록 하죠. 양손 무기. 아마 내 상대는 없을 것 같아서 점수도 빨리빨리 그냥 대충 메이고. 대충 메기면 안되지. 이 메인인데 이번 메인이거든요. 점수도 일단은 매기겠습니다. 열심히 빠르게 열심히 빠르고 열심히 매기겠습니다. 호딱호딱호딱 호로록 딱 다 매겨서 스펙을 딱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끼자마자 초 스피드 진행. 여기 있대요.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뭐 여긴 다 해골이 이렇게 있냐? 아 잠깐만요. 됐다 찍었다. 죽어 이제. 들어오지도 않는다. 야 보니까 영혼 따로 리퍼 따로인가봐. 스팀 리퍼라 그러거든요. 50이네요 안 세죠? 그럴 것도 없다. 야 죽어라 그냥. 죽어. 잘 가고. 저에서 소환수였나 보구나. 다 사라졌네요. 크림리퍼 저주받은 망토.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이거 너무 좋네요. 굉장히 좋네요. 데미지를 올려주는 게 별로 없었는데 죽음의 한계. 오. 죽음의 낫. 체력을 20 흡수하고 1초 이내 사망시 소울잼을 채웁니다. 낫은 좀 빠르지 않을까요? 지금 끼고 있는 게 카라미트의 검 121, 23 죽음의 낫, 23 흔들어 봐야겠어. 흔들어 학살의 낫 흔들어봐. 별로 안 쓰인 것 같은데? 일단은 가져갑시다. 계속 저걸 썼었기 때문에 이번에 빠른 진행 좋아요 좋아요. 베리블가 다 들고 있네. 다 넣어놓자. 무게 몇이야? 무게 200 남네? 일단 한 마리 찰겄고 정말 빠르게 하나 봤고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나도 지루하고 여러분도 지루할 것 같아. 예. 너무 거시기하다 좀 진행이. 나 분노 쓰는 것보다 그냥 영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만화 때문에 분노가 만화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좀 그게 있네요. 능력으로 해야지 만화가 안 사라지나. 한번 해보자. 능력으로 하니까 안 사라지네. 능력으로 하니까 만화가 안 빠지죠? 좀 써보자. 저 안 빠지죠 지금. 능력으로 쓰면 되겠어? 30초 정도면은 괜찮네. 30초 선에서 정리되지 솔직히 말해서. 아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이제 기름 송곳 다인 슬레이프 데미지 130 200. 아 이거는 써서 그렇지. 능력을 전방의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일단은 내도 보죠. 이건 안 쓰겠습니다. 딱 봐도 느낌 오죠 저거는.
어떻게 한번 흔들어봐. 전투 망치구나, 나시. 이건 조금 그렇죠? 디자인적으로 너무 얇아. 팔대가. 들어가 있어. 나 쓸래. 나시 좀 크고 듬직하다. 피 묻은 머리칼, 핏빛 발키리 세트 넣어주고요. 이거 양손 쓸 거니까 다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다음 보스 누가 해야 되려나? 엄청 빨리 보는데. 나 키자마자 5분도 안 돼서 하나 없애버렸고요. 아까 그 녀석 점수는 너무 쓰레기였어 솔직히. 걔는 한 갤러헤드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 아 7점? 7점 정도 될 것 같다. 걔는 7점 적어놓자. 7점 정도로 치고 나중에 유튜브 올라갈 때는 좀 더 검토해보고. 너무 낮아서, 너무 약해서 얼마 줄지 약간 생각이 안 들어. 방관 입고 한 것 같은데 약간 시너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초반에, 극초반에 잡기도 딱 좋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자, 크림리퍼 설명 좀 보죠. 크림리퍼 소환한다. 그 외에는 딱히 없네요. 잭더 리퍼 다음. 잭더 리퍼 잡았죠? 서큐버스가 있다. 드래곤 가교로 가면은 서큐버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드래곤 가교로 가겠습니다. 드래곤 가교. 나 드래곤 가교도 안 찍어놨냐? 드래곤 가교는 능력 진짜 오래가네. 드래곤 가교는 던가드 캐스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보려면 던가드를 해야 되죠. 드래곤 가교는 가야 되기 때문에 잘 됐네요. 빨리 가죠. 어디냐? 이쯤 아닐까? 가봐 가봐. 아이고, 아이고. 이게 되게 먼 것 같다, 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피해 20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반사됨의 카운터가 피읍이 될지도 모르지. 물론, 흡혈량이 너무 적어서 데미지 들어오는 거, 한 대에 160 들어오는데. 차이가 엄청나긴 하지만, 뭐, 그나마. 그나마 어느정도 커버해주지 않을까? 그나마? 아 너무 멀다. 야 어디냐? 저기서 갈걸 왜 이리로 간거냐 나. 솔스에서 가면 되는데 걸어서. 참 이상한 놈이 하나도. 이것도 못 올라가고 자빠졌어. 여기까지만 찍자. 거짓말쟁이의 은신처. 아, 저 어디였지? 나 갑자기 확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 근처였던 것 같은데? 농장에서 위로 가서 길을 타고 가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이동하는데 오래 걸리네요. 에테르의 형태. 빠르게 봅시다. 오늘 토르는 아마 뭐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토르는 아마 못 보지 않을까 싶네요. 좀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 메인 DC가 토르가 되지 않을까요? 토르가 제일 세다 그래서. 토르가 제일 센 건지 다른 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토르가 반사 데미지 없으면 약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반사 데미지 때문에 지금 어제 블러드 발키리도 좀 힘든 거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남겨놔야지. 란세 내 생각에는 반사들이 없으면은 다 밥이야. 저기 마을 있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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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오해는 뭐야? 70레벨 슈퍼? 와, 왜 이렇게 빠르냐? 와, 왜 이렇게 빨라? 미쳤어? 아, 내가 퍽 조정 좀 해놔야겠다. 너무 빠르다. 인간적으로. 아, 이거 좀 심한데? 딜 진짜 안 들어간다. 아, 불피야. 잘 먹는다? 물약까지 빨았어. 야, 어지간한 보스보다 튼튼한데? 70레벨짜리 레드가드를 빨아먹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레드가드였었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레드가드였을 겁니다. 또 같은 가드들끼리 붙으면 좋지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상한 말 해버렸어. 몰라, 또 가자. 여기가 드래곤 가격이고요. 여기서 나온대요. 여기 어디서 나오는데? 얘는 경비들입니다. 경비들 색깔을 박아놨습니다, 제가. 여기 가격이니까 여기서 나오겠지? 전에 여기 위에서 목 없는 기사 뭐 나온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관계없는 것 같은데? 드래곤 가격 밑에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물에서 젠되면 안 되니까. 언덕인 이런 데 있겠지. 저긴 마을이고. 비성공이면 마을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 겔러헤드처럼. 뭐 없냐? 비성공이랑 못 찾고 있는 건가? 성공이면 이미 반응을 했겠지. 아니, 와인이면 조금 멀리 있나 생각보다? 조금만 더 찾아보고. 뭐 저기까지 가기로 친. 오, 바닐라가 아니네, 얼굴이. 어, 얘네가 뭐구나. 소녀래, 소녀. 아, 야, 잠깐, 왜 이렇게 세냐? 야, 이거 좀 심했잖아, 흑데미지. 썸네일은 찍게 해줘야지. 화이트 쓰고 썸네일 하면 썸네일각 안 나온단 말이야. 쟤도 죽이면 소환되지 않을까? 아, 죽여보고 생각하자. 근처 가서 세이브하고. 어, 저쪽 다리에 있네요? 이름이 소녀야. 서큐버스라고 써있는데? 근데 이거 이름은 보면 안 되겠다. 이름은 보면 안 되겠다. 그냥 위치만 알아야겠다. 위치가 먼저 나오거든요. 위치만 보고 찾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데미지 엄청 세다. 점수 높게 줘도 되겠어. 엄청 강해. 아, 너무 백그라운드를 많이 띄워놔가지고 구분이 안 돼. 아이씨. 잠깐만. 아! 하, 귀찮아 죽겠네, 이거. 채팅창 제일 뒤에 가 있네. 여섯 개 뒤에 있네. 그래서 일단 좀 참을 찍고. 아, 너무 작은데? 아, 그냥 오늘 많이 잡을 거니까 적게 하자. 딱 골을 보니까 오른쪽이 이제 체력 빠는 애고 왼쪽이 마나 빠는 애 같네요. 아, 죽겠습니다, 이제. 어, 딜 세다. 마나까지 빨아서 더 위험한 것 같아. 5, 6, 7. 잠깐만, 이거 존나 잘 빠네? 어금니 이상하긴 한데. 오, 야, 진짜 잘 빠는데. 야, 너무 잘 빠는 거 아니니? 뭐야? 여기 있다. 어, 야, 잠깐만. 오, 센데? 릴리스야, 릴리스. 아, 야. 이거 찍을 수 있을까? 죽인 다음 찍는 게 낫겠지?
이거 센데? 얜 세다. 이거는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겠어. 하나를 못 걸었는데. 일단 마나. 마나 반사를 걸면 그냥 데미지가 안 들어오겠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좀 아프다, 야. 제대로 거칠 못하네, 아주. 체력이 1240인데 이렇게 달면 엄청 센 거거든요. 왜 이렇게 꼼짝을 못하냐? 와, 이거, 들어오는 거 보소? 뭐라 그래? 안 들어오죠? 이거 다 되기 전에 죽인다. 뭐 이름 뭐야? 릴리스? 이단 변신 릴리스. 썸네는 니 시체를 쓰겠다. 죽어. 한 놈 더 있지? 아직 쿨 남았다 이 말이야. 이거 쓰니까 상대도 안 되네. 개사기네. 얘는 양손으로 쓰는구나. 그리고 튼튼해. 튼튼해. 엄청 튼튼해. 마나까지 빨아서 위험한데 얘는? 써야겠는데? 냉기 형태? 냉기 형태 안 통해? 와, 대박. 와, 얘는 가차 없다. 시체 끌고 와. 소환 되라, 제발 편하게 찍게 해줘. 됐다, 됐다. 이거 소환된다. 체력을 흡수하면 소울잼을 충전한다. 체력을 흡수해서 소울잼으로 갖다 박는. 신기하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포션이겠죠? 마비가 됩니다. 서큐버스 이상. 방어력이 높네. 이것도 전신이겠지? 검은용처럼. 들어가겠습니다. 시체가 3개가 됐죠? 바텐더. 소환해서 찍자. 매혹. 야, 이거 1초당 14 흡수한다고? 음란 하는 거. 자식, 이거. 대기. 이번 거 되게 셌어. 이번 건 썸네일 찍고 점수 매기면 높게 매겨야겠는데. 여러분들의 이 점수 평가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점수를 적어주시면은. 자, 허기를 토대로, 점수를 짜겠습니다. 저번엔 너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다 하긴 했는데, 뭐 어때?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기면은 제가 딱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가 너무 좋았어, 이번 거는. 근데 셌어, 확실하게. 엄청 강해서. 엄청 강했어, 쟤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강했어. 소환하는데 88밖에 안 먹고? 왜죠? 야, 딱 이제 썸네일 하면은 딱 이제 다 좋아 미치는 그 디자인이다, 야. 아, 씨발, 이름, 아, 잠깐만. 욕해서 죄송. 아, 야, 똑바로 안 서? 다리까지 보이게 해놔야겠지? 그래야 님들이 좋아하겠죠? 아, 이거 다 진짜 불편하네. 아, 씨. 얘는 너 세다. 야, 이거 오늘 적절하게 끊어도 되겠는데. 얘네가 점수가 높아서 되게 의외로 세네. 이서 일단은 얘네 일단은 아까 그 크림 리퍼는 007. 또 누구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 잡았던 거 같은데. 아, 그얘그 다음이 얘인가? 잠깐만요. 두 번째인가 얘가? 아, 그렇네. 리퍼 잡았고 잭더 리퍼는 내가 잡은 거 넘어갔고 그 다음이 이제 앨리스 릴리스구나. 앨리스랑 서큐버스 릴리스. 서큐버스 따르고 릴리스가 따르네. 한 명은 이름이 서큐버스. 그렇다고 합니다. 너희가 싸우면 되겠다, 야. 딱 너희 나오는 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겠다, 야.
데려간다, 특별히. 채용한다. 몇 점으로 하지? 되게 쎘는데 얘는 진짜 엄청 강했는데 얘는 내가 이게 저항이 되는 게 없어서 체력이 1240이었거든요. 사실상 저항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센데 얘는? 괴물이잖아. 거기다 흡까지 해가지고 더럽게 체력도 은근히 튼튼한데다가 로키보다 셌어. 얘는 내가 전사 떠나서 법사한테도 셀것 같은데 마나를 빨아먹어서. 근데 솔직히 반사마법 하면은 꼼짝도 못하긴 하는데 반사마법 안 쓰고 맞아 죽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까요? 소환 쓰면은 셌을 것 같아. 소환으로 때렸으면은 소환수가 순식간에 죽였을 것 같다. 너 전투력 좀 한번 보자. 야 진짜 세긴 하네. 거인 상대로 한번 싸우게 해볼까? 너무 아팠어 방금 거는. 거인은 어느 정도 저항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들 다 멸종해버렸는데 내가 하도 잡았어. 아 저기 있다고?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저기 있어도 바로 적대가 안될 텐데? 드래곤이냐? 일단 둘. 아나 근데 서큐버스만으로도 충분히 다될것 같은데? 어딨냐? 아왜다 없어? 나 별로 안 잡았는데. 나는 잡은 기억이 없어요. 입군 젠데 있네. 웃긴다. 혹시나 해서 온 건데. 써봐. 야, 너 마비도 있었어? 와, 좀 심했는데 저거는? 안 때리네 근데. 와, 저게 위험해. 저게 느려지거나라고요. 보게도 흡. 체력도 나름 되고. 와, 죽지만 않으면 카이팅을 하는 이제 가장 이제 전투의 AI가 쓸만한 게 저거건지 사실 저기 군사형이? 여기 초급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바닐라로 하면은 그래서 약한 거지. 전투할 땐 정말 좋기 때문에 그냥 찍어놓고 뒤로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이제 보정이 돼 있는데 흡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던가드에서 나오는 흡은 흡수력이 굉장히 약하죠. 퍽을 통해서 강화를 해도 꼼짝도 못하죠. 나 말고 약간 잡아봐. 너 이렇게 느리적거려. 분명 꽤잘 들어가는 건데. 나 이거 아주 언제 잡을 거야? 아 떴다. 거의 잘 잡죠? 지금 마나 88짜리 소환수인데 이렇게 잡으면 끝내주는 거지. 가성비적으로 엄청나네. 근데 잡기 좀 힘들겠어 많이. 너무 아프다. 소환을 하고 잡아야겠는데 잡을 거면은. 잘했어. 누가 릴리스야? 너야? 아 얘가 서큐버스. 얘가 릴리스야? 뭔데 그게? 아 서큐버스 알겠는데 쟤는 뭐야? 릴리스는 뭐야? 릴리스도 악마인가? 찾아보자. 잠깐만요. 릴리스 이미지 악마 릴리스. 악마 릴리스 저주받은 자들의 여왕 릴리스. 악마의 여인 릴리스. 아, 릴리스라는 악마가 있구나. 서큐버스처럼. 사람 이름이 아니네? 있네. 나 처음 알았어. 그렇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릴리스라는 악마가 있군요. 서큐버스는 릴리스랑 종류가 다른 거네. 개 신기하다. 너무 좋죠. 박제 날리잖아. 다음. 다음 검은 용정사 잡았고요. 다음이 토르인데 토르는 제끼죠? 헬이라는 게 있대.
선돌로 가면 나온대요. 가죠. 이쪽입니다, 이쪽. 어, 좀 멀리 있네. 일단은 배울 거 배우고 가자. 저기는 마커도 못 찍어. 야, 오늘 아주. 몇 점으로 해야 될까? 솔직히, 전사 아니어도 강한 점을 생각하면은 쟤는 점수 진짜 높게 줘야 될것 같은데? 물론, 반사마법이라는 하드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범용성만 따지면은 거의 뭐, 300점을 줘도 아깝지 않게 봅니다. 범용성만 놓고 보면은. 전사, 이게 법사 이런 거다 따져서. 근데, 부주문반사라는 게 통하기 때문에, 사실 반으로 깎아도 될것 같아. 150이면 되지 않을까요? 강하긴 한데, 헬보다 약간 높게, 150. 헬도 세긴 했는데, 헬은 역시 분사가 더 아프지. 분사는 이제, 찍어두면 쭉 맞으니까. 야, 나뭐 배우러 왔죠, 저? 너니? I can't wait to see who succeeds.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you do. The knowledge. How did you do that? 좋았어. Restoration is a perfectly valid. Why are my research 빨리 가겠습니다. materials constant? 여기에 있대요. 아, 나 이름 안 본다고 이름 또 봤네. 아, 뭐 어때? 이름으로 어떤 놈일지 상상도 안 가는구만. 서큐버스 그렇게 살줄 상상도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더럽게 향하더라. 나는 서큐버스, 릴리스라는 이름의 서큐버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그런 이름의 서큐버스가 있구나. 약간 이제 사연이 있거나 어디서 따온 딱 그런 거거나 딱 그런 건줄 알았는데. 서큐버스라는 악마가 있고 릴리스라는 악마가 따로 있던 거였네요. 쌍둥이잖네. 아마 서큐버스가 언니가 아닐까요? 신체적으로. 여기 어디냐? 끝까지 가면 알겠지. 뭐 선돌이 있대. 선돌 같은 거 없는데 지금은? 아, 저거구나. 와, 저렇게 멀리 선돌이 있네. 이제 알았어. 처음 알았어. 전에 한몇번 봤었나? 내 머릿속 지우개가 또? 안 갔을 리가 없는데. 에일리언 찾는다고 한번 갔던 것 같은데. 프레데터 찾는다고. 에일리언이 아니라 프레데터였나? 여기 자주 왔었기 때문에. 내 맛집이지. 야. 호사해라. 호사해. 빨리 잡아라. 야, 아주 정신 못 차리. 맞아, 맞아. 맞아. 떼굴떼굴떼굴떼굴. 아주, 아주. 다 잡았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잡아봐. 저걸 못 잡아? 두목님이다, 두목님. 애도 높아서 밥값을 잘 못해. 근데 진짜 투사 이거 세다, 분사. 이렇게 안 바뀌는데. 저 정도 속도로 흡하면은 뒤로 가면서 하면 사실상 체력 안 다른 거거든요? 안 죽을 만큼이거든요? 계속 이제 빠로제끼니까 체력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제 상태 이상으로 넘어뜨리는 것도 있고. 나도 좀 잡아야겠다. 너무 느리적거린다. 이리 와. 내가 한대 때리는 게 20일인데 저 녀석이 흡수가 14라고? 나 왜 이렇게 약하냐 근데? 나름 쎘던 것 같은데? 다음. 잡았냐? 잡았나 보구만. 빨리 사라져. 보스 봐야 돼. 깜짝이야. 아, 미친 게임 아니야? 오늘 끝났다 이미. 오늘 만약 다음 거 보고 다음 거 디자인 보고 썸네일 각 나오잖아요? 그럼 끝납니다 이번화는. 아, 근데 이거 나 너무 많이 넣는 거 너무 힘들어. 썸네일 하나에다가 몬스터 많이 집어넣는 거 힘들어. 좀 허접한 애들 보고 걔는 썸네일을 넣지 말아야겠어. 내 생각에는 이번에는 오늘은 헬이랑 서큐버스 릴리스 셋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헬이란 이름이
분명 센 놈일 거야. 보통 약한 놈이 헬이라는 거 안 쓰거든요? 크림 리퍼, 잭 더 리퍼 이런 애들은 역시 허접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나잖아요, 이름에서. 딱 봐도 인간형이거나 뭐 해골, 언데드 딱 이제 허접한 느낌 나는데 역시 이름 짧은 이름 잘 안 쓰... 뭐야, 저게 헬이냐? 저 빨간 점이? 가보면 알겠지 뭐. 어떻게 올라가라고 이렇게 만들었냐? 어떤 놈이 나오려나? 솔직히 세 가지지, 내 생각에는. 아, 거인은 아닐 것 같고, 드래곤이거나 그 있잖아요, 가고일이나 트롤 같은 모형이거나. 아, 트롤 아니, 가고일이거나 여자. 그런 쪽 아닐까? 여기 얼음 있네? 활동 하나지 뭐. 이름에서 딱 나오잖아, 분위기가. 악마거나, 악마 같은 용이거나 역해거나, 뱀의 비석. 아, 이게 마비였나? 아, 맞아, 이거나. 이거랑 저 은신이랑 계속 헷갈려가지고 내가 몇 번이나 헤맸었는지. 어딨는데 근데? 여기 근처에 있대. 끝까지 가있다대. 맵 끝까지? 선돌에서 끝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디가 있다는 거냐. 잠깐만요. 아, 선돌에서 완전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맵 끝까지 안 닿을 때까지.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쪽 방향. 이렇게? 야, 끝에 놓는 놈도 있구나. 완전 숨겨놓은 거네? 저거 우연히 찾았으면 되게 재밌었겠다. 근데 우연히 찾을 일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섬 아닐까, 저 섬? 아, 도아, 안녕하세요. 아, 30분 만에 다 많은 거 봐버렸어. 선별을 해서 가장 멋있는 걸로 몇 개 넣겠다. 아, 몇 개 넣어야겠네요. 갑자기 말 났죠? 아, 근데 약간 스프리건 같은 것도 좀 나올 줄 알았는데. 호코가 있냐? 호코 아니라 곰이군요. 호코나 곰이나 같은 보여주잖아? 이거 크림 리퍼라는 놈 잡고 얻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냐? 오늘 피자마자 5분 컷해버렸어요. 7점이었고. 아, 근데 진짜 서큐버스 몇 점 줘야 되지? 이게 고민되는데. 서큐버스는 150점 줘야 되나? 너무 세서 서큐버스 진짜 순살당했기 때문에. 또 쪽팔렸기 때문에 완전. 저기 뭐 있네, 기둥 같은 거. 와, 드래곤 프리스트야? 상상도 못했다 진짜. 와, 근데 세 마리인데? 넌 누구니? 여자는, 와, 여자 맞네. 지옥의 기사, 지옥의 기사, 헬? 넌 뭐야? 넌 몰라, 관심 없어. 헬도 썸네일 각이지. 너도 딱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거다, 디자인이. 아씨, 뭐 어떻게 찍어야 되니? 네 이름표 때문에 내가 찍을 수가 없네, 걔 같은 거. 야, 근데 몸이 어떻게 이렇게 되먹은 거냐? 여기는 타고 아, 이름표 왜 자꾸 나오냐? 어떻게 찍어야 될까? 이게 더 구도가 세 보이는데? 좌우대칭도 세고, 아까 거랑 짤이랑. 아,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지 세 보이잖아. 이름표가 자꾸 기어나오네, 이거. 여러 번 찍어야겠다,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아, 조금 더 붙여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어차피 이제 썸네일은 지금 1080까지 찍히고, 썸네일은 720으로 찍히기 때문에, 나 720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떨어져서 찍어도 예쁘게 나오거든요, 사진 좋아서. 나처럼 이렇게 얌전한 애들이 얼마나 찍기가 편하냐. 썸네일 좀 찍으려고 하면은 씨, 번쩍번쩍거리고 아주 흔들흔들거리고 아주 이렇게 지랄병을 떠니까 내가 찍기 얼마나 힘든지. 이거 누굴 때리면 되는 거지? 대화를 한번 해볼까? 말 하나도 안 하네? 하... 너도 딱 비쌀 것 같... 너는 뭐야 이름이? 얼음의 망령. 맞아볼까?
셋인데도 서포트 되게 센 것 같다? 어 근데 확실히 셋이라 그런지 그게 있네. 압력이 있네. 야 냉기라 그래서 확 느려져. 이거 북쪽 잡으면 되겠는데 이거는 아까 서큐버스보다는 점수 낮죠? 투사체기 때문에 이것만 써도 이긴다. 죽었어다. 헤드 레벨이 100이야? 아 나 100 처음 봐. 그냥 얘부터 죽여. 어 이미 죽었네? 지옥이사 50이고요 아이템 안 주고요? 어디냐? 쟤는 마법반사만 하면은 죽을 거 아니야. 야 뭐야. 야 니 같은 편인데 그렇게 패도 되냐? 아 쟤 딜 안 들어오죠 봤을 때. 잠깐만 아이템 하는 게 아예 뭘 잡아야겠다. 졸라 시끄럽다 이거. 뭐야 다른 거 있어 또? 없지? 아 잠깐만 이제 반사가 야 잠깐만 하... 이 새끼 독한 놈이네. 어 잠깐만 아직 체력 남았지. 거품을 쓰자. 거품 쓰고 야 마나 너무 빨리는데? 야 시체 어디 갔냐 죽음의 기사 있구만. 결빙검 이거 심장 하나 쓰고 변환하고 지구 진짜 빨리 찬다. 아 딱 돼. 뭐지? 어이 뭐야 아니 이게 뭔 짓이야? 야 딱 돼. 너는 회복이 없구나. 근데 결정적으로 이거는 냉기 한번 받고 개가 너무 작은데 걘지 늑댄지 그람? 이름도 있구만. 아 버프 풀리겠다 이거 먼저. 도망가! 의자로 도망가. 아 느려졌어 의자한테 가 점프해서 가 의자한테 아 독한 놈. 무한 동력 하면 되지. 아 이거 잠깐만 어떻게 마나 잘 빨아먹네. 아이 뭐해 범치 되잖아. 왜 막혔어. 기승 전 버프냐? 아 뭐야 이거 너무 버프 사기잖아. 그냥 법사들은 다 쪽도 못써. 어 셀 것 같아. 생각보다 훨씬 센데 체력도 많고. 어 이거 다 센 놈들만 걸렸냐? 가볍게 잡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100레벨이야? 나 100레벨 처음이죠? 지금 그러보니까 다음부터가 70이었지? 어 야 지금 풀피라고? 잠깐만 아직 시간 남았다. 아 야 너무 눈 아파서. 아 근데 바다로 도망가 버리니까 내가 체력을 회복 안 하는 이유가 있었네. 절대 체력을 못 해놨구나. 아 야 꼈어. 회복 뛰고 변환하고 좀 와봐. 저기 구석에 처박혔으니까 내가 죽었어. 어디서 또 개소환했어? 근데 부하들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던 거냐. 약한 애들을 그러면 이렇게 센 놈이면은 세다고 하긴 좀 애매한가? 내 생각에 뭐 토르? 걔도 너랑 같은 운명이다. 너도 이 마법반사를 뚫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야. 토르랑 같은 레벨이라며 100이면은 아, 죽어. 뭔가 센 놈인 것 같은데 어 마법반사 못 뚫었어. 서큐버스랑 딱 비슷하다. 서큐버스랑 같은 체우네. 센 것 같은데 못 뚫었죠? 이건 늑대죠. 아, 필요 없고요. 무한으로 증가한다? 야 미친 게임이네. 얼음귀신 드래곤사제 걔네요.
잘 잡았고요. 찰만 들어왔는데 내가 건질 거는 사실상 이제 무기 하나뿐이네요. 결빙검 좀 멋있네. 어 빠르다? 엄청 빠르다? 데미지가 낮은 대신 빠르네. 아, 낮이랑 비교하면 세긴 하구나. 야 50짜리 둘을 끼고 있었는데 솔직히 50짜리 별로였어요. 많이 별로였죠. 헬이 훨씬 강했죠? 비교도 안 되게. 토르는 아직 잡을 예정이 없습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근데 토르 너무 약할 것 같아서 문제인데 이제는? 딱 헬 느낌 나는데 생각에는? 물리 섞여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섞여있겠지. 망치 들고 싸우는 애잖아요. 아 잠깐 너무 많은 걸 봐버렸는데? 너무 많은 걸 봐버렸는데 나 이거 킨지 40분 됐는데 전에는 2시간 40분하고 3마리 봤는데 더 알찬 애들로 3마리 봐버렸어. 아 2마리 3마리가 맞긴 하지 석큐버스 있었으니까. 걔는 헬은 솔직히 쟤는 내 생각에는 서큐버스보다도 위험했어. 아 그래서 그 정도 아닌가? 서큐버스는 역시 분사형이 좋긴 하다. 느려진 거 같긴 한데 솔직히 도망갈 때 느낌 보니까 소환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슬리는 거지. 수체가 이제 범위 넓고 서큐버스가 더 어려웠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일단 둘이기도 하고 느려지는 게 이제 박지로 느려지는 게 더 확실히 느려지는 것 같고 소환수는 딱히 뭐 어, 딱히 소환수는 둘이 비슷한 점수 주면 될 것 같은데 서큐버스랑 화려한 거에 비해서. 아니 근데 서큐버스보다 체력이 훨씬 많구나. 부활도 되고 그것도 가산점을 해야겠네 그러면은. 파괴마법으로요? 뭐를 깨라는 거예요? 파괴마법으로 회차를 놀라는 거예요? 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려나? 아 서큐버스가 너무 판정이 좋아. 아 솔직히 서큐버스보다 훨씬 센데 어 스펙적으로 훨씬 세거든요 제가 헬이? 내 생각에 스펙만 놓고 보면은 4배 이상 센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이 패턴 같은 게 서큐버스가 더 불편했어. 마나 빨리는 것도 많이 불편했고 만약에 저 계속 카이팅하면서 빠지면서 흡을 체력 흡을 한다 나는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 죽이기가 되게 번거롭거든요. 무소불이나 전진강타를 박아서 기록이 시킨 다음에 죽이거나 방패로 뭐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냥 행동만 놓고 보면은 더 성가셨는데. 로키도 그랬고 범위 넓은 투사체가 확실히 화려하고 세긴 한데 분사가 짱이다. 이것도 밟아. 밟아. 룬디 당검. 아 동점 줘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걔는 일단 찌꺼기 둘이 있긴 했는데 솔직히 찌꺼기 둘은 별거 없었지. 그 얼음의 사제가 냉기를 걸어서 뒤로 빠지게 하는 건 좋았는데 얘는 어 서큐버스는 솔직히 안정적이었고 걔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내 생각에는 노코스트로 분사해서 빨아먹는 것 같거든요. 걔는 안정성으로 못 잡을 스펙이면은 영원히 못 잡을 만한 그건 것 같고요. 어 경직 뭐 안 들어간다던가 저 경직을 떠나서 데미지가 너무 쎘지 걔는. 강했어? 150점이 아깝지 않았어? 그리고 헬이 바하무트보다 센 것 같다. 어, 그런 거 다 따지면은 조잡한 거 보소. 걔 조잡한 거 보소 때리는 거. 아, 조잡한 거 보소. 헬은 이제 동료랑 같이 묶으면서 카이팅하면서 한번 싸우고 소환수 하면 싸우면서 그 패턴에다 체력 많고 풀피로 회복 한번. 헬을 더 높게 줘야겠죠 그래도? 내 생각에 서큐버스는 할라 그러면은 흡하기 전에 한 방에 때려서 죽일 수 있으니까
생각에 법사가 저기 마흡이 있어서 불편하긴 한데 법사였으면 분사 거리 닿기 전에 녹여서 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석유버스는 너무 내가 고평가했나? 아, 생각보다 그렇게 체력이 좀 낮은 게 크네. 50레벨인데 50레벨인데 150인 거는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120? 아니, 석표를 120으로 낮추자. 세긴 엄청 셌어요. 50레벨이 120이면 엄청나지. 그리고 서큐릴리스를 둘 합쳐서 120으로 하고 해를 오늘 왜 이렇게 의견이 없나요? 해를 얼마에 하면 되려나? 로키는 혼자서 계속 싸웠기 때문에 몸 바꿔가면서 오히려 더 약했던 것 같네. 로키 몇 점이었지? 140점이었나? 로키를 내가 기억이 안 나. 로키 몇 점이었지? 잠깐만요, 보고 올게요. 로키보다 약간 높게 주면 될 것 같은데, 로키보다? 153점이요? 잠깐만요. 153점 어울리는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전에 어제 블러드를 250 줬죠? 로키. 나 은근 이런 거 신경 써. 아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은근히 신경 써. 스카이림. 몇 점인지 궁금하네요. 높게 줬나, 걔? 140 줬네,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받들어서 153점으로 하겠습니다. 153점 주죠. 시청자 참여 컨텐츠 좋고요. 다음 보스. 아, 근데 해를 소환 못하는 게 좀 그렇다. 서큐버스 세기 때문에 소환도 되고 괜찮네. 어디보자. 컬러 다 잡으면 컬러풀 모드처럼 퀘스트 모드 보스 잡고 다니는 회차 따로 진행하네. 아, 했어요. 했습니다. 막 에보니 워리어로 잡고 막 난리 쳤었기 때문에. 로키 잡았고 갤러헤드 잡았고. 무진 차 레프트로 가면은 또 한 마리가 나온다. 잠깐만요. 무진 차 레프트. 아니 뭐니? 아, 개뜬금없이 옆에 있는 거 뭐야? 아, 보스 잡는. 아, 컬러풀 모드 말고도 있나요? 모드 추가 모드는 대형은 몇 개 해서. 나 그냥 도망가야겠다. 잡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쟤 잡는데 시간 할애할 순 없고. 아무리 오늘 진행 빨랐어도 여기서 무진차 레프 더 있어. 빨리 앉아. 그렇지. 무진차 레프트에도 한 마리 있다고 합니다. 되게 세긴 했다 이번 거. 두 마리 여기 있다는 거야? 약간 느낌이 안 오는데? 근데 이게 되게 그게 있네요. 약간 제 생각에는 이거 전투력 매기면서 하니까 약간 조회수 더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역시 전투력 매기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너무 약간 찐스러워서 티를 안 낼 뿐이지 전투력 매기는 게 너무 찐스러워서 전투력 어느 게 몇이다 투기장 열리면은 너무 찐스러워서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뿐이지 전투력 매기는 게 제일 재밌어 솔직히. 시작한지 5시에 시작했습니다. 전투력 매기는 게 역시 제일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드래곤볼도 아직까지도 그 전투력 매기는 걸로 온라인이잖아요. 셀 전투력, 마인부 전투력 이런 거. 역시 전투력 매기는 게 제일 재밌어. 근데 어딨대? 입구로 가면 있겠지? 아마 내부에 있으니까 저렇게 뜬 거겠죠? 황금기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다 멋있어 보이는 것만 나오냐 오늘은? 전에는 뭐 길바닥에서 이상한 잠옷 같은 것밖에 안 나왔는데. 아, 이거는 이제 헬의 부하인 냉기의 기사
이었을 거예요. 냉기 기사를 잡고 나온 검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덩어리 셋을 해치웠기 때문에 오늘 많이 잡아서 엄청 금방 보겠는데. 제이 왈도? 왈도? 쟤야? 아, 써있기로는 황금의 기사라는데? 아, 너 졸라 약해 보인다. 내가 제거해줄게. 기다리면. 너 죽어. 너 어디 갔냐? 아, 미안. 설마 죽는 거 아니지? 때려봐. 너는 그냥 대놓고 찍어도 되겠다, 야. 야, 너는 솔직히 찍고 싶지도 않은데? 일단은 예의상 찍어주겠어, 보스니까. 아, 너는. 아, 뽀샵 해줘야겠다. 뽀샵. 어, 뭐야. 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렉 걸려,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가서 훅 가는 거야. 잠깐만요. 됐다. 이 얼굴. 그래. 일단 찍어주겠네. 레벨은 65야? 이게? 타고 가자. 버프 쓸 것도 없다, 솔직히 말해. 그냥 맞딜 넣어도 잡는다. 이거 참고로 양손 무기도 방어랑 공격 계속하면서 전진하면은 방패 밀치기 통합니다. 오디네이터에 막은 줄 알았는데 바닐라가 되고 오디네이터 막았을 줄 알았는데 되네요, 방금. 터졌죠, 방금? 아, 막았을 줄 알았는데 되는군요. 왜 안 죽니? 뭐죠? If you provoke me, I will be forced to. 혹시 부적이냐? 이거 돌진 어택 하면서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돌진 어택을 가드로 캔슬하면은 거기서 공격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어, 돌진 어택을 가드로 캔슬하면서 날아갑니다.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떨어뜨리는 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거든요. 너 무적이구나? 와, 이런 애도 있어? 잠깐만 찾아볼게요. 아, 여기 안에는 보스가 3명이 있답니다. 3명이 있고 아, 3명이 있고 얘는 내 동료래요. 근데 다른 버전에서 이제 동료가 적으로 나오는 버전에서는 제가 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 골 때리네. 동료래. 어찌 약하더라. 야, 너는 진짜 참 이거. 어째 안 죽네. 왜 안 죽나 했어. 뭐 이런 놈이다 했지 싶었는데. 아, 잡아봐. 약간 구경 좀 하죠 우리. 주먹으로 싸운다. 카짓이 원래 이제 주먹이 그게 있잖아요 원래. 잠깐만요. 너무 약하다 근데. 아, 그러니까 이 무기 쓰고 싶지가 않네. 우리 너무 빠르게 그냥 다 쓸어버 담고 있는데? 얘가 그게 아니구나. 나는 얘가 황금인 줄 알았어요. 너를 일단 죽여야겠다, 내가. 아, 석주버스 빨아봐. 체력 쭉 빨아먹어. 야! 아, 소생도 되냐? 빨리 잡네 확실히. 그렇지. 어? Take a look?
달걀 인간? 뭔데? 뭐 써보죠 뭐. 지자르 거 걸 네가 왜 팔아? 아, 발리스타 소환 이때 자동 망치. 이런 거는 볼 거 없죠 솔직히 그냥. 봐도 어떤 걸지 대충 감이 오죠? 아주 잡상인이 따로 없구나. 아, 석유보수 의상 같은 거 필요 없잖아. 학살자의 낫 필요 없죠? 아, 일단 각구는 있자. 와, 나 이렇게 뼈 많았어? 아, 뭐야. 뭐 좀 파는 거 없냐? 좋은 거? 포션 가져가자. 보석은 필요가 없죠 저한테 지금. 왜냐면 제가 삼신길 안 하기 때문에. 알리스타 굳이 사기엔 너무 슬롯이 많이 남을 것 같아. 한번 써보기만 하고 다시 버리죠. 내놔. 두 개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거슬려 저기 많으면은 지금 엄청 많잖아요. 두 개 있네요. 이게 발리스타 그쵸? 이건 무기겠지. 어? 무기 아니야? 어? 어 왜 안 돼? 아! 팅. 아 저건 그냥 안 보겠습니다 무기는. 튕기네요. 이 던전 자체를 진행을 해야겠다. 내가 저 볼라면은 세 마리나 있다니까. 일단은 제가 한 마리고 두 마리 더 남았네요. 그리고 보석 있었어요 그 관람석 그런 쪽으로. 아, 보겠습니다 어떤 보석인지. 동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판매만 하네. 어디 보자 어디 썼냐. 드워븐 망토 황수정 거래 이득 상승. 오, 야 되게 좋다. 아 너무 좋아서 당황스러운데. 지금 뭐 사진 않겠습니다 황수정. 일단 저는 이제 독장을 지금 끼고 있기 때문에 독장으로 갈게요. 뭐야 뭔가 좀 안 맞나 봅니다. 쟤는 점수를 매길 것도 없는데 한 3점 주면 되겠죠? 3점도 아깝다 쟤는. 아,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아 뭐야 얘는 왜. 야 왜 누구야 누가 자꾸 소환해. 뭐야 어디야? 어? 전투방지 때문인가? 아 이거 세이브를 내가 잘못 찍어버렸네. 아 됐어 그냥 가자.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큰일났는데 뭔가 걸렸는데 지금? 돌아갔다 와야 되나? 아 가자 그냥. 아 몰라 근데 나라 그래. 빨리 봅시다. 어딨냐? 너희는 아니겠지? 황금기사랑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있대요. 찾아서 조져놓겠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나오겠지 뭐. 어디 숨어있어서 열고 그건 아니겠지. 싸우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뭐냐? 어 얘인가 보네.
고장난 안드로이드. 이상한 애들 많이 나온다. 어, 나 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잠깐만. 거품하면 죽잖아 지금은. 아, 개깜짝 놀랐네. 거품이 5번이구나. 싸워봐. 딱 봐도 점수 매길 것도 없는데 쟤는? 자동 인형은? 한적이랑도 막 붙어지게 싸우네. 자식들 도망가서 말이야, 구석에 박혀있고 말이야. 공속 상태인데 왜 공속 안 올라가? 이것이 공속이다. 개 난잡. 아, 체력 상승 600으로 죽어서 또. 아, 여기서부터야. 아, 짜증나. 가자. 그리고 저 소환 소리가 그 드워프 기계 그 녀석 소리네요. 저 고장난 기계. 돌아갔다 나. 돌아갔다 들어가 다시. 오늘은 큰 거 두 개 건졌으니까 서큐버스랑 헬 가운데다가 양 사이드에다가 왼쪽에 서큐버스 오른쪽에 헬을 두고 가운데를 채워줄 보스를 잡으면 된다. 아, 자꾸 헷갈린다. 에이, 그러지 말자. 어디 봅시다. 아이고. 얘들, 이 잡몹들 보니까 졸리다, 졸려. 스피어 좀 볼까? 저렇게 저기까지 갔어 벌써? 딱 되라 그래. 딱 제가 튕기는 게 있는데? 제가 튕기네. 빨리 죽여야겠다. 저거 내가 이 버프는 항상 썼던 조합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거품, 분노, 강목동화죠. 이걸 튕긴 건 아니고 저거 재수 없는 타이밍으로 지금 두어 분 저 기계가 지금 튕긴 것 같은데 빠르게 잡겠습니다. 아, 저 녀석을 나 두 번을 방출시키네 저기야. 빨리 죽여야겠다. 버그 있는 애는 원래 살려두면 안 되죠? 죽어. 죽어 엄마. 어? 그러면 은근히 억센 거 보소. 어디 보자. 와. 전 튕기니까 쓰면 안 되겠죠. 이제 버리겠습니다. 고장난 안드로이드 제어 막대는. 얘가 세 개 중 하나인가 본데 그냥 안쪽에 한 마리 있나 보다. 황금 기사? 어,
너무 많이 봤다 오늘 보스 솔직히. 같이 나온 애들이 많았어. 헬 때 3명, 석급스 때 2명. 클림 리퍼도 뭐 해골 같은 거 소환하긴 했었는데 걔는 뭐 이제 소환수니까 됐고. 석급스도 솔직히 따지면 4명이지 죽은 시체가 4개가 남았으니까. 빨리 일어나. 어딨냐 걔. 그렇죠, 황금지사네. 입구쯤에서 3대가 나와버려서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 아까운지 얼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 개기차게 만들었어. 개기차게 만들었어. 기사 어딨니? 어? 심층에 있나? 아예? 어, 저 나올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는데? 솔직히 넣었을 것 같지도 않고. 황금인데 이름이 약간 여기 보스 빌락이 있나 본데. 나 어디 갔지? 화면이 뭐지 지금? 채팅창이? 아, 화면 너무 많은데 지금? 방송 화면 먼저 띄우고. 한 시간 만에 지쳐버렸어. 너무 많은 것을 봐버렸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여기. 원래 이랬나? 하도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 야, 얘가 진짜 센 놈이거든요 원래는. 하지만 바닥으로 꺼지시고요. 꺼지시고요. 썰어버리는 거 보소. 여기 있긴 하겠지? 있을 것 같긴 한데. 돌진하면서 스킵으로. 아, 잠깐만 흔들려서 꼬였다. 아이씨, 어떻게 돌진하더라? 기억이 안 나. 아, 아니야 좀 떨어져서 했어야 했던 것 같은데. 아, 지구력 흡수 독 때문에 안 되잖아 이씨. 와우. 아, 물 좀 보소. 어, 돌 왜 흔들흔들거려. 뭔 짓이야. 오! 쟤구나! 딱 봐도 쟤다야. 어? 딱 봐도 쟤다가 아니라 이 새끼들 뭐지? 딱딱 붙어봐. 같이 찍게. 그래! 아, 이거 좀 작은데? 뭐냐, 얘는 황금이고 얘는 은이겠지 뭐? 그거네, 투구가. 다크소울 은기사네. 아, 야, 뭐 한 거야? 개놀랐잖아. 니들은 뭔, 억파신병으로 같이 싸우고 자빠졌냐. 야, 뭐냐? 나랑 싸워야지 내가 점수를 매기지. 어, 은기사야? 어? 아, 반사들이구나. 아씨. 반사들로 내가 원큐가 나오네. 아, 게임 아니야? 야! 너부터 죽인다, 일단. 널 죽이고, 황금, 너 다음에 이제 황금 기사를 죽인 다음에 널 상대보면 알겠지, 뭐. 변환 미리 해놓자.
쟤가 훨씬 셀 것 같은데 레벨도 그냥 높고 쟤를 보고 쟤 그냥 빼버리 점수에서 온라인은 좀 귀찮군요. 어쩔 수가 없네요 사람이지라도. 안 죽었죠? 날아가는 게 있어. 죽었죠? 안 죽었네? 죽은 척해. 야 왜 이렇게 든든해. 불멸 있네. 불멸 있구나. 너 지금 여자였어? 이게 비싸냐 이거? 이거 소환 되냐 혹시? 야 오늘 역회만 3개 3마리가 나와버렸네? 너가 반사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아 썸네일 각이 잘 안 나온다 너는. 그 전투 저 형태면은 썸네일 각이 잘 안 나오고 이제 세워놔야지 나오기 때문에 프리아가 딱 걸렸죠. 한번 때려볼까 그냥? 어 그냥 약하다. 뭔가 반사들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별거 없네. 군화랑 군도 동시에 어쭈. 너 냉기도 통할 것 같은데 왠지? 그쵸? 아 이거 매직카 안 되지 맞다. 반사 없어? 반사 없는 전사면은 그냥 쓰레기지. 됐죠? 감각이 잘 안 잡힌다. 날리는 거. 3초라서 어차피 연속은 못 쓰고. 어 빨라서 한 대 때리고 저기 강타가 되네. 원래 안 되거든요 템포가. 아 빨라. 골드 브랜드 금빛 검. 황금 기사 소환합니다. 오 황금 기사는 지팡이로 소환하죠. 굳이 뭐 책으로 읽을 필요까지는 없겠죠? 황금 기사 세트. 이것도 당연히 역회 세트인 것 같고요. 이건 다 본 거네. 그냥 돌아가면 되겠네. 돌아서 여기까지 옮기면 그냥 뚫고 갈까? 시간도 엄청 남았는데. 지팡이 금빛 장미. 너는 인기 없겠다. 야 노출이 없어서. 난 이미 인기의 기준을 알아버렸거든? 이리와봐. 너무 밝아서 못 찍겠어. 약간 금빛이 은은하게 돈다. 나는 저 잘 몰랐었는데. 아 일단 찍어 줄게. 일단 보스니까. 이걸 많이 봤죠? 보스 많이 봤다. 거의 다 본 거 아니야 이제? 반은 넘게 봤겠지 최소한. 최소한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저 독조왕 맥스라서 더 안 들어오죠? 차루스 거? 차루 전혀 무섭지 않아 차루스. 하기 싫은데. 어디 열리는 거였지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어디가 열리는 거였는데 저기였나? 아 왜 이렇게 지치지? 아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거였나 보다. 어 스피어. 오늘 너무 썸네일로 쓸게 많아.
관리실. 아까 그 황금 기사는 높게 줄 건 없죠, 솔직히. 한번 뜨, 한번 뜨자고. 되게 멋있게 있다. 머리 길바다 걸어다니는 분들. 야, 무슨 누구한테 큰일 나올 것 같아 있는 거 보자. 뭐해? 아, 깜짝이야, 뭐 못 오고 싶은 줄 알았네.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서. 누가? 됐죠. 그런 거 말고 얘, 얘는 이런 거 말고 뒤에 있는 걸 잡으라 이 말이야. 근데 너 이거 많이 쓰면 렉 걸리겠다 야. 야하, 역시 건방. 데미지 센데. 솔직히 내가 소환하는 것 중에서 아무토보다 쓸만한 것 같다. 데미지 잘 나와. 건방인데. 그리고 건방의 일반적인 전투 AI보다 더 잘 싸우는 것 같죠? 박밀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원래 이제 박밀이 한 8번 때리면 한 번 들어갈 거 말 건데 박밀이 4면타가 들어갔어요. 센 타이밍에 얘가 중요하겠다. 야. 갈까? 얘 어디 갔냐? 퇴근했나? 누구 맘대로? 보내줘! 아이고. 아이고, 엉덩이 아파. 아. 오픈! 흘러갑시다. 따딴 따다든 따다든. 6시 14분. 2시간 이전에 많은 걸 봐버린 것 같았죠. 오늘 소울케언을 해버려야 되나? 소울케언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소울케언이 될 건 그 뒤도 있을 것 같고. 아니, 보려면은 팍 70. 어느덧 팍에도 마법사급이야. 그러면은 던가도 조금 하죠. 너무 많이 봤네요. 오늘 많이 봤습니다. 가자, 아래. 충분히 많이 봤기 때문에. 크림리퍼, 서큐버스, 릴리스, 헬, 왈도, 자동인형. 걔는 뭐야? 황금기사, 은기사. 많이 봤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아, 잠 마법 좀 처리하고 올까? 그 빨리 가는 거? 빨리 갑시다 이제. 이동 빨라지는 거. 너무 강해졌어. 개졸려. 아, 개졸립네. 아침 장사 시간까지. 아, 너무 많이 봤다. 혹시 좀 볼까? 다음 거 내 생각 어차피 계속 진행하면서 뚫려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썸네일 각이 잘 나와서 다행이야. 토르를 안 봐도 약간 면죄부가 있는 것 같아. 자네에게서 그 뭐였냐? 오, 별게 다 있네. 야, 사 버렸다 실수로. 그래서 사 그냥 뭐 어때? 써보지 뭐. 그 뭐였지? 속도 빨라지는 거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이거였나? 잠깐만. 잠깐만. 생각보다 훨씬 훨씬 좋은 게 많은데? 와, 이거 마나 이렇게 많이 먹어? 말도 안 돼. 엄청나네. 중첩 당해도 될 거 아니야. 이거 두 개면서 70, 25%네? 여기다가 전사의 분노 쓰면은 12%고 12.5%고 와, 말도 안 돼. 그리고 아까 그 방어력상승까지 붙이면 6% 들어오는 거야, 데미지? 미쳤네? 중첩이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중첩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독하다 게임. 아, 가자. 검도 빨라지던가? 그럼 아니고요. 런. 일단 쭉 가. 빠르서 금방 가겠네. 빠르네. 콜도 이거 지속 시간도 엄청나네. 걸어 뛰는 것보다 빠른데? 빨리 감기 한 것 같다. 아, 깜짝이야. 교통사고도 나겠어 이거. 뭐야? 아, 깜짝이야. 잔치꾼 쟤네 좀 맡아줘. 벌써 왔네? 와, 어썸. 내 생각에 없을 것 같은데, 인간에서는. 던가드 쪽으로 갈게요, 일단은. 편을 위해서. 그리고 던가드 쪽에는 사기 무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무기가 하나 있거든요. 원래 제한이 있다고 말들이 많아서 내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한 없더라고요, 데미지 올라가는 거. 데미지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한손도끼가 하나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큰일 났어. 안 돼. 여기서부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안 보셔도 메인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넘겨 보셔도 되고요. Gotta fight, but look around. I need Tolan was telling me about some cave the vigilants were poking around in. Seemed to think of these recent vampire attacks. Tolan, tell him about what was it? Dim Hollow. Yes, that's it. Dim Hollow. 물 마시자.
We didn't listen to him any more than we did Isram. He was at the hall when it was attacked. 아, 마블은 게임 켜놓고 뭐 댓글 읽고 그래도 되는데 얘는 화면 내리면은 게임이 멈춰서 그럴 수가 없네. 가자, 세리나 빨리 잡아오죠. 진행할 거니까 동료 한 명 섭외해 갈까? 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아니면은 그 녀석 섭, 아, 그 녀석 챙길 것 같은데? 법사로 데려가자. 법사 세니까. 할아버지 한번 데려가죠. 나 지금 법사 퀘스트 어느 정도 진행해놨죠? 아, 법사 씨앗사라 되네? 법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미궁 안에 뭐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던가드 하고 이렇게 보관서 아, 왜 이렇게 버벅여. 기분 나쁘게. 야, 하자. 딱 법사와 전사의 조합이다. 법전. 아하. 다 예상한 거 찍어놨다 이 말이야. 어디야? 딱 대라 그래. 어디야? 여기야? 들어가. 다 쓸어버리면서 간다. 표기는 불에 약하기 때문에 불 데미지를 쓰면 데미지가 막 들어갑니다. 뭐 한번 써볼까? 그냥 불만 센 거 없냐? 아이, 달인 있네. 아이씨. 아, 이거 말고. 어, 사라져.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지금 안 보이지만 나도 안 보이네요. 원래는 이렇게 가면은 이곳에 여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 앞쪽에서 물약을 먹었어야 돼. 여기 있죠. 빨리 안 하면 죽겠다 이거. 해봐. 가자고. 여기 뭐 해골 뭐 소환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소환하는 회가 있는데 정작 해골은 소환으로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죽여도 해골은 살아 있어요. 아주 괜히 이제 데려왔다. 쓸모가 없다. 난임이 너무 강력하시다. 큰일났다 이거. 돌파 돌파! 빠른 진행 빠른 진행. 야, 점프 두 방으로 가버렸어. 피를 먹으면 호필기 스킵. 이 말이야. 좋아. 비기라 이 말이야. 파괴법사가 더 재밌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팡팡팡 하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로키리 어디서 도망을 가. 딱 돼. 아, 냉기라서 데미지 안 들어가. 개 짜증나. 뭐 없니? 골드 브랜드 화염피해구나. 잘 싸우고 있구만. 나 좀 올려주지 않겠나 친구들. 어떻게 올라갔었는지 다 까먹어버렸네. 와, 헤엄 됐다 빨라. 가고일 아직 안 나오죠? 피를 넣어야 나오죠?
야 빨리 잡아. 뭐해 이런 거한테 고생하면 어떡하니. 고대우펠 같은 거 같은데. 아 냉기저항 높은 것 봐. 극혐이야. 불검을 하나 구해와야겠다. 분명 널었을 텐데. 따갑소. 야 뭐하니? 여기는 통과였나? 이거 앞으로였나? 아니었구만. 네가 통과였나보다 야. 어 아니네? 아이 맞았었네. 아이 왜 이렇게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니. 됐죠? 나와 빨라. 빨리 나와. 귀신같이 나와. 바로 도와주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실 다 똑같으니까. 바람망토랑 데미지 상승 분노. 아 그냥 보이는 거 죽여버려. 좋아 다음. 데미지 방어력. 뭐 누르는 거였지 이거? 이거였나? 쭉쭉쭉쭉쭉쭉쭉쭉 영혼 내놔 영혼. 영혼. 아이템. 블레스 대사 체상 공포 등전. 야 레벨 오버 사제 나오네. 어디서 아 어디서 마. 아 맞아 죽는 것이야. 최상급 마비. 오 좋은 거 막 주는 거 아니냐 너무. 나가자고 세리나. 초 스피드 진행. 바로 가죠 그냥. 이거 던가 던스타에서 가는 게 더 빠르긴 한데. 가자. 고양이 상자도 한번 털어야지 온 김에. 바람의 방도 등록해 놓고 그랬나? 아 모션 꼬이는 거 보소. 무게는 300 남았고. 어디 보자. 뭐 없냐? 돈. 다행이야 오늘 진행이 빨라나서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 오케이. 속도, 방어력, 생명력, 공격력 다 들어가네.
근데 보통 이렇게 세지면은 완전 무적스러운 게 있는데 전설 라이더라서 그런 게 약간 없다. 오히려 더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오디네이터를 이제 한번 빼고 슬슬 슬슬 이제 반랄 한번 해야겠어요. 오디네이터를 너무 해서 반랄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디네이터 하도 계속 끼고 사니까. 아, 오디네이터 말고 다른 펑보드도 몇 번 하긴 했지만. 아이고, 아이고, 아. 오디네이터로만 10회 차는 한 것 같다. 아. 아이씨, 맞아, 말 걸어야 왔었냐, 너? 아, 나 조금 도둑질하네. 거의 뭐 버니아급인데? Hey, so before I wanted to, I think I know you. Once we're in, what now? 어려워. 저기서 걸렸네. 원래 막 모션 모드 하다가 여기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뭐 들어갔으니까 불만없고요. 야, 저 진짜 안 오른다. 콘경. 너 빨리 와서 뭐 걸렸니? My lord, everyone. Serana has returned. I can't believe it. 내 속도를 주체할 수 없어. My long lost daughter returns at last. I trust you have my elder scroll. After all these years, that's the first thing you ask me? Yes, I have the scroll. Of course, I wanted to see you, my daughter. Must I really say the words aloud? Ah, if only your traitor mother were here. 병원 예약을 미루고 거의 1년 된 혈압약을 먹었더니 아, 그래서 효과가 좀 그런 건가? 아, 왜 이게 힘들지? This is my savior, the one who freed me. For my daughter's safe return, you have my gratitude. 황금 기사 몇 점 하면 되려나? What is your name? 나 먼저. 황금 기사가 운브라보다 약한 것 같거든요. 예. 네. 운브라 75였으니까. 내 전투력이 많이 높으니까 40점 줘도 될 것 같은데. 40점 진짜 많이 준 거거든요? 줘도 될 거 같아. 40점 주자. 황금 기사는 40점 주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지 않을까요? 내 영상에다 좋아요나 찍어야겠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찍어주시면은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을 합니다. 노래 음원만 나오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잠깐만요. 내 채널 없어졌냐? 도박힘. 뭐야, 내 채널 어디 갔어? 뭐야? 내 채널 검색이 안 되냐? 어떻게 된 거야? 오, 뭐야, 왜 이렇게 변했어? 좋아요 주는 버튼 없어졌네?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지? 아, 생겼다. 아, 개 놀랐네. 갑자기 아, 없어져가지고. 아, 뭔가 패치가 됐나 본데, 약간에. 참고로 유튜브 스튜디오가 패치가 한번 크게 돼서 너무 정신 없어져가지고 제가 한번 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 구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아, 난 새로운데 적응을 못해. 아,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하지 마. 아, 잘 맞추는구만. 가자. 이슬한, 내가 돌아왔어.
이거는 지금 하콘 능력으로 외부로 방출된 거에 대한 현기증 이펙트였습니다. 던가드 장비 언제 봐도 깔끔하다. 너무 독하게 그런 것도 없고 깔끔해 아주. 아, 음영 체크하는 그 사이에 와서 이거 때리고 자빠졌네 이 새끼.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 근데. 뭐가 좀 플레이야 이거. 하, 주문반사 필요 없겠지? 다음. 야! 아, 너무하네. 살짝 스쳤다고 나 지금 적대된 거야? 너무 양심 없다. 와, 너무 양심 없다, 진짜. 미쳤다리. 그 수루트의 검으로 바꿔야겠다 새 검. 사냥하려면은 낫겠죠 그게? 아예 바꿔서 왔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미 늦었으니까 뭐. 늦은 자는 말이 없는 법. 별? 개빨라. Look at this. Of course. Why the woman trapped and so you delivered the and you didn't stop. 아, 선택 여지가 없었어. By the divines. 뭔가 해야 돼. We're just if they're both there are people I've met. If you can find them. Reach the point. We should I think we'll walk. Last I knew. 이제 지원군 데려오는 거죠. Got it into last bring the two of them back here and we can get started on coming. 굉장히 강력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세대가 극초반에 얻으면 되게 세거든요. 무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꽤 세기 때문에 순식간에 훅 올려가지고 그냥 막 싸울 수도 있고요. 재밌는 게 많이 나오죠. Mirabelle does. I can teach you, but I won't be held responsible. What was that? 좋은 가르침 감사한 부분이고요. 바꾸자. 불검이다. 한손 검을 양손으로 못 봤구나? 황금전사의 검 이거 좀 땡기는데 보자 한번. 금빛검 골드브랜드. 골드브랜드 조금 땡긴단 말이야. 교환할 수 있나 보고 안되면 뭐 다른 거 해야죠 뭐. 야 바탕이 없다. 야, 근데 발목이 양손이었구나. 난 디자인 보고 한 손인 줄 알았는데. 레버테인 자체가 있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이동해. 아, 레버테인도 있고 수루테 검도 둘 다 있으니까. 후. 이거 불데미지 안 붙어 있었냐? 아, 대금 두 개뿐이야?
숙소 쓰자 그냥. 가져가. 쓸데없는 거 이렇게 많냐? 뭐야? 아, 나 어제 존나 창문 닫으려고 봤는데 엄청 큰 거미 있어가지고 내가 개깜짝 놀랐거든요. 아, 불안하다 요즘. 이놈의 동네는 옛날에 거미를 방치해놨었거든요 제가. 밖에서 있는 벌레들을 다 이게 거미가 먹어주니까 그딴 거 없어. 개징그러. 거미는 보이는 족속 다 죽여야 돼. 다 죽여버려야 돼. 뭘 그만둬! 이 중요한 청렴 됐다. 야 그냥 때려야겠다 이걸로. 데미지 있겠지 불. 저렇게 불 뻑뻑뻑 하고 있는데 저거 당연히 있겠지. 건마와 소린 주라드. 이제 맵에 마코에 둘 다가 있죠. 한 만약에 이제 출력이 안 되시는 분들 있다. 그러신 분들은 솔차임 가면 출력돼 있을 겁니다. 솔차임으로 돼 있으면 출력이 안 돼요. 폴아웃 4는 되지만 얘는 안 됩니다. 스카이림은 아예 마커가 없어요. 이쪽이구나. 아이씨. 와우, 엄청난 속도. 와우. 빨리 가서 일단은 건물부터 해결을 하고, 소리는 확정이거든요. 위치 고정이거든요. 건물만 잘 잡으면 사실 이 퀘스트는 금방 끝나기 때문에. 건마 퀘스트 골 때리는 게, 건마 사냥감보다 더 센 놈들이 많습니다. 정말 끔찍한 게임이죠. 그만해. 그만해! 그냥 날 바라봐! 불들 있나보네? 어, 여깄다. 됐지? 야! 아, 뭐가 문제야? 다 죽였는데, 야. 건마랑 얘네들은 나보다 레벨이 8 높아요. 고정으로 그냥 만렙 찍고. 어, 얘는 아니었나? 얘는 5였나? 나보다 그렇게 높지 않네? 저는 그랬는데 100 몇 찍어도 옛날에 그 퍽이 있거든요. 꿈노에 데려가 봤는데 별로 안 쓰더라고요. 100, 100이 됐건 200이 되건 쓰레기는 쓰레기다. 야! 야! 왜 이래? 야, 네가 겁만 줄 알았네. 그렇지. I'm afraid he's a besides. That tell me more about what's going on. Once it's dealt with. 강전사 7번으로 바꾸고. 이렇게 쓰자 편하게. 56은 반드시 써야겠다. 너무 편하다. 사라져. 너무 심하게 타 죽는 거 아니냐? 당황스럽게. 어딨어 어릴망. 어딨니? 오기 전에 처리. He's been work. He's on. I'll meet you there. 빨리 가. 좋아. 소리는 확정. 소리는 아예 그냥 바닥에서 톱니 죽고 시작하면 편합니다. 어차피 간 골목이고.
에보니 어려보다 훨씬 세겠지 지금은? 내가? 비록 삼신기가 없다지만 아 잘못 오고 있었구나. 왜 마커가 이상한 데 있나 했더니 내가 잘못 온 거였어. 아 너무 지금 힘 빠져가지고 말도 이상하고 지금 정신 나가 있거든요? 다 보스 때문입니다. 보스 한 번에 다 보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 좀 후달리네. 방금 내 옆을 지나간 무언가가 드래곤이었나? 아 씨발 엘레기가 개기는 거요? 죽어.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뭐야? 뭐야 얘들? 지옥불 아트나크? 웃기고 있네 죽어. 뭐야? 잡은 좋은 거 나왔네요. 쓸모없는 거 잔뜩 나왔네. 와 화염 진짜.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아 개 놀랐네. 뭐야 뭐야 얘는 또. 파이팅 안 되지 나 더럽게 빨라서. 노예가 있어. 아, 뭐 사실 필요 없긴 한데. 야, 화염 노예가 있어. 저거 초반에 먹으면 개꿀이겠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펙 때문에. 완전 지금 사이어인이거든요. 그냥 가고 싶은데 가면 됩니다. 뛰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까지 렉 때문에 변화를 안 썼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막 한 번에 튕겨요. 다시 켰다 또 튕길 수가 있어요. 한 번 튕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주 쓰진 않는데 이런 이속 계통은 여기 있죠? 아슬란. 덩가드. 이거 그냥 바로 다 진행해 버리겠는데 이러다가. 다음에는 던가드 걸로만 봐도 충분히 다 보겠어. 다음 던전이 어디지? 나 오늘 아까 화염 이상한 거 잡았는데 걔네는 그냥 전력을 안 치겠습니다. 아, 데미지 세긴 했는데 그냥 세긴 했어. 걔는 점수 매길 가치도 없네요 그냥. 걔는 솔직히 그냥 정령에다가 약간 해놓은 거라서 걔네는 그 점수를 매겨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뛰어 넘어가려는 나의 그 심보를 바로 콧대를 눌러버리네. 들켜버렸기 때문에 이제 방어를 세워놨죠. 적들에게 들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사를 딱 봤고요. 아 Making sure you're not vampires. Can't be too careful. So welcome to Fort Dawnguard. I'm sure you've heard a bit of what we're up against. Powerful vampires, unlike anything we've seen before. And they have an Elder Scroll. If anyone is going to stand in their way. 올라가서 보고만 하면 되죠. 이제 위에 올라가면 세레나도 있고요. Let's go have a little chat.
Serena. You probably weren't expecting to see me again. 빨리 와. I knew it would come to this one day. 기다리면 알아서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요. Probably weren't expecting to see me again. Showed up while you were away. I'm guessing it's the one you found in Demalo Crypt. Probably weren't expecting to see me. So let's hear it. Probably I'd rather 뭐라고 있어 여기서? It's Elder Scrolls. It all comes I'm guessing you he wasn't always like that though. He just became the prophecy. 엘더 스크롤에 빠져서 미쳐버렸다. I did. But some well, let's move then. 아직 할 거 많을 것 같은데. 나방 교재 그 사제 거기도 있으려나? Alright, you've heard what it set my hatred aside. 증오가 힘의 원천이다. Can stay for now. But if it so much as lays a finger on anyone here. 나도 모드 캐릭터인데 얘가 더 잘생겼다 야. 이스라니 진짜 잘 뽑았어 디자인을. Don't feel like a guest because you're not. You're a resource. You're an asset. In the meantime, don't make me regret my sudden burst of tolerance and generosity. 바람과 물. Thank you for your kindness. I'll remember it the next time I'm feeling hungry. So, whatever it said. But of course, well, not that it helps us anyway, because they're all half a continent away. So, when whatever it said. But of course, neither. Well. 찾는 거죠. 이거는 드리는 거 가면 있죠, 그냥. Scholar arrived in Skyrim a few days ago. I was staking out the road when I saw him pass by. Maybe that's your mom. Do you know where he's staying now? No, and I'm not going to waste men looking. We're fighting a war against your kind. You want to find him? Try talking to anyone who'd meet a traveler. Innkeepers and carriage drivers and the big... Any idea how you're going to find a moth priest? Well, back before... The wizards... 저희 그냥 스킵하고 갑니다. 쭉 가면 돼요. 아이씨, 한 번에 뛰었으면 한 번에 쓱 갈 수 있었는데 스무스하게 너무 점프를 안일하게 뛰었어. 조금 미리 뛰어났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했어. 바로 가교로 갑니다. 가교에서 서큐버스 나왔던 쪽으로 걸어가면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서큐버스 왼쪽 다리에 있었으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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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보다 빨라. 이것이 얘한테서 나오죠?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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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어디 어디 어디야? 올라갈 수 있음? 이 속도라면 되지 않을까? 허리를 잘 틀어. 그렇지, 그렇지. 완벽해. 쑤욱 도착. 바로 들어가서 죽이면 되죠. 제발, 아, 제발, 개 같은 게임아. 하지만 분노 걸고 올라가서 딱대. 코스피드다! 불이라 이 말이야, 딱 돼! 불이라 이 말이야, 마이크 27, 딱 돼! 피를 머금길 못 머금어, 죽어. 아, 이거 먹고 가야지, 뭐하니. 할아버지 마트에 가있기 때문에 빠르게 해쳐줘야 됩니다. 솔직히 이건 마음에 드는데, 뭔가 엄청 센데? 아, 죽어. 어디서 말이야? That wasn't me. You were fighting. I could see. 달변은 가져가야겠지?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Control my actions. Thank the divines for you. It is our. We read these sometimes. That is the very purpose. It is the. 아 이걸 왜 읽고 있어? 이걸 할 때가 아닌데. One day to see. Not as. It's what we do. These. I'm afraid there's not much more. These vampires, you do? All right then. You, if I will be happy. Very well. I'll be on my way there before more of those vampires.
계속 싸우고 있니? 미개하게? 도인네야? 아이고 열심히 싸우나봐. 소리 들리는 것 봐. 안 지나갑니다. 아, 분노 만화만 안 빨렸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사실 좀 그렇네. 분노 쓰지 말고 망토를 쓸까? 근데 분노가 너무 가성비가 좋아서 빠꾸할 수가 없어. 노빠꾸야. 아, 야, 쟤들 안 해? 야, 진짜 덩가드 초스피드 진행이다. 대화하면 눈뽕 나죠? 빨리 읽어. 아, 좀 기대고 있어야겠다. 아. Now, if everyone will please be quiet. I must concentrate. I see a vision. 짜장면, 탕수육, 짬뽕 먹고 싶다. 아, 중식으로다가 그냥 막 아주 그냥 기름기 조지고 싶다. Now a voice. 알아서 읽어. 나랑은 관계가 없어요. 이 트롤이가 있죠. 일로 가면 이쪽에 허스키도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 아니었나? 저기였나? 이쪽이었나? 여기에서 일로 가면 허스키도 있죠. 귀엽죠? 허스키 참 예쁘게 생긴 것 같아. 걔들이 털도 그렇고. 아직도 안 읽었니? 뭐라고 잡아진 거니? 너는 스킵이 안 됩니다. 쳐서. 예스. Do you have a moment to talk? That moth priest Dexian. Half the people. That doesn't exist. I got a warmer welcome from my father. Ever since he is, I don't even think he sees me as his daughter. We need to find. She'll definitely know where it is. The last time. 하나는 내가 메일을 깨서 갖고 있죠, 엘더 스크롤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얘가 갖고 있고요, 블러드는. 태양이었니? 어찌 됐건 갖고 있고요. 이제 얘는 엄마한테 찾으면 되죠. It's always a possible, but I can't work. Besides. Any ideas? Wait. There's a all of the ingredients for our oh, absolutely. That is. 소울 케언까지도 없지 않을까? 소울 케언은 있을 것 같고 확정으로. Well, get rid of. I'll wait for you at the dock. 근데 그 무진 자레프 그 세머리 나와 가지고 내가 약간 불안하긴 하다. 가자. I'm ready if you are. My blood's calm. You need my strength again? I'll be home. 아저씨 한 거 없어. It's around the side of the castle. Let's move. 가자고. 할아버지 내가 나름 35점까지 준 할아버지인데 말이야. 할 게 한 게 없어. 하등은 할아버지야. 어, 야 왜 이렇게 집 어두워졌지? 쭉 가자. 헤엄도 빠른데 뭐 어때? 돌아서 가. 이거 어두워졌니? 지하실 바로 밀고 들어갑니다. 특별기 다 태워 죽이면서 들어가. 앉아서 갈 수 있냐? 아, 앉아서 안 가지죠. 김수준. 여기서는 야생 흡혈귀라는 약간
능지가 딸리는 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유, 올라가고 싶은데 한 번에 못 올라가지. 야, 야생의 펄기 레벨을 좀 보소. 진짜 소르트검 되게 좋긴 하다. 역시 로키 거라 그런지. 어디가 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여기였나? 우리겐 줄 알았네, 이씨. 걔 정신없지만 잘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빠른 진행만이 혁명이죠. 씨발,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뭐라고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반대쪽이구만. 하루 이틀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 엄청 빨라 진행. 만족스러워. 어차피 내 목적은 보스를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바닥에 있는 이런 거를 주워서 가면 되죠. 몇 개인지 기억 안 납니다. 몇 개인가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 이렇게 하나도 안 나네요. 여기 어디 가다 보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아니면 반대쪽이었나? 난 저기 하나 있고요. 세 개였나? 네 개였나? 기억 안 나니 그냥 박아보자. 그 뭐 자동으로 박아주기 때문에 그냥 가서 넣기만 하면 돼요. 아, 됐네요. 천천히 되기 때문에 움직이면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개였구만. 빠르게 가자. 이거는 잡으면서 가야 됩니다. 세레나도 출력시켜야 되고 가골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다 죽여버리면 돼요. 어, 이게 게임이야? 전혀 게임 같지 않아. 낯설어 이 게임. 너무 어두워. 빛이 없어. 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가골? 소르트검 이렇게 좋았어? 나 잘 모르고 있었구만. 알못이었구만. 계속해서 이제 가고일이 일어나는 그런 계통인데 길이 보여야지 가던가 말던가 지금 뭐 이렇게 시큼해가지고. 데미지 왜 이래? 아, 너무 어두워. 자, 좀 살려줘. 안 보여. 뭐 할 수가 없어. 욕심부려서 괜히 빨리 가려고. 이렇게 어두울 줄 몰랐어.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드디어 풀렸네. 7번은 봉인이다. 야, 레벨 40짜리 해골. 오로지 전가드에서만 볼 수 있는 레벨 40짜리 해골. 예이. 아, 잠깐만. 어디 갔어 얘? 얘 뭐 어디 가니? 왜 이러니? 좋아. 알아, 잡았으면 좋겠어, 다른 애들은. 아, 너무 어두워. 불빛을 한 건데 이렇게 어두운 거야, 시방? 너무한 거 아님? 아, 일자리가 하나 막으니까 확 짜증나네.
했다. 딱 다 나와. 은검의 망토에 촛대 돌리면 되죠, 이제.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나오는 아주 개 귀찮은 맵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거해 줍니다. 누가 먼저였니? 둘다였냐? 나 말 잡고 와서 바로 세리나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넌 아니었냐? 뭐가 있던 거야? 나는 안 보여. 저 불검이 불을 불인데도 들고 있으면은 더 안 보여. 미친 불검이야. 그렇지, 한 번 더. 이제 세르나 자윤이 아직도 저 한놈한테 묶여있는 거니? 내가 그렇게 패다가 남겨놓는데 어떻게 홀트가 됐냐? 가자. 이거 잘못 꼬이면 대기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편하죠. 간 다음에 대기하면 돼요. 이제 다 없애놨기 때문에 재속기 낑기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끔찍하죠. 아, 수다 하고 부르고 일기장 챙긴 다음에 고운뼈 소울잼 가루. 소울잼 가루 여기 있었나? 어디 있었지? 이거였나? 이게 다였나? 뭐가 또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정제된 소금 나왔어. Let's take a look around. There has to be... You found her journal. Let me take a look at it. I only know what she She had a theory. 올라가서 피를 갖다 바치면 되죠. 그리고 영혼도 이제 협박해야 되고. If I'm reading this right. A handful. Damn it. We're also going to need a sample. Anyway, enough of that. Oh good. Well then. Let's head up. 아, 이제 길을 열어 놨다. 여기 가면은 나올 것 같거든요. 소울케어 가면은 소울케어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다른 몬스터 모드에서 소울케어 그럼 잔뜩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이상할 정도 많이 나왔었는데 전에 그 막 다리 밑에 트롤 있고 그 모드 있잖아요. 다리 건너편에 막 고대 트롤 있고 야 그런 모드. 발코니를 하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찍혀 있죠. 수수께끼 너무 세다 근데. 타면 당연히 있을 테니까 다음에 가도록 하죠. 아 오늘 빨리 진행해서 다행이야. 소울키원까지 순식간에 왔어. 다음에 던가드도 그냥 한 번에 싹 깰 것 같고 순식간에 보고 찌꺼기도 보고 미궁도 이제 약간 너무 빨리 봤다 템포 빠르다 그럼 그때 또 섞어서 보고 아 몇 화면은 몇 화 안에 끝나지 않을까요? 천천히 가죠. 이러면 한번 이제 아트 한번 하고 돌아가 보기 때문에 자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뿅! 이 얼굴을 보면 마무리를 하는구나. 사업했네 오늘.